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가자지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난처로 꼽히는 라파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라파에는 피난민 150만 명이 몰려 있어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을 하면 하마스와의 휴전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지구 라파에 진입합니다. 뒤따른 군인들이 라파 검문소 일대를 점령한 뒤 국기가 내걸립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가자지구와 접경한 이집트와 연결되는 검문소는 폐쇄됐고 물품 이동도 중지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전을 예고하면서 라파에 밀려온 피난민 150만 명은 또다시 지중해 쪽으로 피난하게 됐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집트 등 중재국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 석방은 없다며 다시 맞섰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지상전에 반대하지만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신 대로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라파로 진격을 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휴전협상 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국제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라파 지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라파는 그동안 이스라엘 공세로 밀려난 가자지구 주민 150만 명이 피난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도 추정돼 왔습니다. 라파는 이집트와의 접경 도시로 이집트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인적 교류도 이뤄지는 곳입니다. 네. 하지만 땅굴 등을 통해 하마스 무장단체에 무기와 자금 등이 공급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라파를 점령함으로써 하마스 괴멸이라는 전쟁 1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테러 위협을 완전히 없애는 최종 목표까지 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진격을 한 겁니까? 네, 가자지구 전쟁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이집트와 카타르 등이 중재에 나서 양측에 휴전 협상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마스는 6일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네. 가자지구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재국의 휴전 제안은 당초 협상과는 다른 수정안이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라파 주민에게 가자 서부 지중해 쪽에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통보를 했고 미국에도 라파 진격을 알린 뒤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협상 이 이견 핵심은 뭡니까? 네, 양측 이견의 핵심은 종전 포함 여부입니다. 하마스가 수용한 방안은 최종 3단계 종전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42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33명을 인도하고 그다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전면 철수를 끝내면 마지막으로 수감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종전하는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전제로 일단 수주간 휴전을 먼저 한 뒤 추가로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종전은 조건부라는 건데 하마스는 이 같은 조건부 종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라파 충돌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 보여요? 네, 라파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 등 지도부 수백 명이 버티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라파에 은신한 지도부를 제거해야 하마스 괴멸이라는 목표에 더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반면 궁지에 몰린 하마스 잔당은 라파 피난민을 인간 방패로 내세워서라도 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주장한 대로 임시 휴전안에 동의하면 인질만 넘겨주고 자신들은 무방비로 보복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마스 측이 중재국의 휴전안을 서둘러 수용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휴전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지 다시 재개가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협상 타결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물론이고 미국도 휴전 성사를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미 국무부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등이 중동 현지에서 휴전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Trying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bring an immediate ceasefire and the release of hostages. 네, 이스라엘 총리실도 협상 대표단을 통해서 중재국들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좀 더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김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관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를 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전 비서는 2022년 4월부터 장기 기능 부전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어제 오전 10시 94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김 씨 일가 3대 세습이 우상화 작업에 앞장섰던 김 전 비서의 장례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합니다. 내일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의원은 총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막판 지지 호소에 한창입니다. TK 출신으로 영남권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정견 발표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경험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력 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수도권인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당연히 지금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에 되지 않는가. 충북 충주에서 사선한 이종배 의원은 당정 협의 강화를 강조하며 친윤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건전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선인 108명 중 영남 지역이 59명이어서 TK 출신 추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총선 패배 후 지역 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수도권 의원 결집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먼저 등록한 가운데 박지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정성호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심을 듣는 기능이 취약했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 기자회견을 찾아서 김주현 신임 수석을 직접 소개했고 사법 리스크 방어형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건 민정수석이 아니라 본인이 설명하고 풀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일로 오시죠. 네.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여러 조언을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 방어용 개편이란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법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데 민정비서관의 이동욱 전 행안부 대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민심은 핑계일 뿐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설 취지를 재차 설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 어제 직접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를 했죠. 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자, 대선 공약으로 폐지가 됐던 민정수석실 결국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지금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민심 청취를 부활 이유로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예.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뭐 취지는 아마도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과연 민정수석실이 꼭 그걸 담당했어야 했는가라는 건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아, 예. 원래 정무수석실에도 일부 그 기능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시민사회수석실이거든요. 예.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수석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것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정비서관의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을 뭐 이렇게 임명한 거로 보면 실제로 어떤 검사 출신으로만 이루어진 사정기관 장악은 너무 지금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는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미 사정기관 장악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고용했기 때문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사정기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려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들어요. 네네. 그런데 개인의 뭐 사법적 문제를 어떻게 하려 한다 이 문제는 좀 아닌 거예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거고 예. 저는 약간 그 대신 유감스러운 게 정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굳이 수석을 검찰 고위직 출신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슨 검찰 출신이라고 이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민정수석의 기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정기관에 대한 관리로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역대 정권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왔잖아요.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럼 과거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좀 임명했으면 민심 청취 기능이라는 게 좀 말이 좀 될 텐데 명분이 좀 될 텐데 또 검찰 고위직을 임명하니까 야당이 저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냐가 문제인데 법무부로 이제 인사검증기관을 넘겼잖아요. 인사검증 기능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걱정이 되고 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경찰국이 경찰을 관리한 건데 예. 민정수석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민정수석이 실임하죠.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민심청취 기능을 하려면 시민사회수석실 같은 걸 통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방법적인 면에서 예.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예.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윤 대통령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민정수석이 아니라 본인 직접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이 기자회견이 예견되는데 그때 밝히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에 나온 앞에 나온 이제 숙제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사법 리스크일 겁니다. 특검으로 상징되는 예. 가장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법기관,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풀 거냐라는 어떤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네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설명할 부분 설명을 하고 또 받아들일 부분은 일정 정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민정수석실을 동원하지 않겠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비서관 두 명은 지금 배치했지만 행정관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인원 구성에서 실제로 장악을 하려면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요. 민정수석실 얘기하시는 민정수석실이요. 예를 들어 경찰 쪽에서 파견된다든지 검찰 쪽에서 또 파견된다든지 그렇겠죠. 이런 여러 행정관들의 어떤 인원 구성을 보면 예. 아, 뭘 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장악보다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사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도 윤 대통령보다 위에요. 아. 자신이 막 뭐 지시를 내려서 어떤 것들을 하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사법 리스크는 정면 돌파의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가 아주 그냥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선 라인이 가동되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파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은요. 함성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었고요.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물밑에서 맡아서 협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명석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예. 이걸 신문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겠어요. 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이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100% 말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과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이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예. 아니 대통령 주변에 말이죠. 대통령 참모 기능이 정무 기능도 있고 말이죠. 네. 공시 라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그 밀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선까지는 좀 그렇다더라도 일종의 비선 라인이죠. 이렇게 되는 말이죠. 뭐 물밑 라인? 물밑 라인, 물밑 접촉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공개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이게 전원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가뜩이나 최근에 그 무슨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 얘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박영선 뭐 양정철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때 비선 얘기가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하고 있는데 예. 전혀 없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동안에 여러 그 지적들이었거든요. 국정기조의 변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여전히 그게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민정수석실 얘기도 잠깐 지나갔습니다. 왜 꼭 그 검찰 출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찰 출신이 너무 요직에 많이 등용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좀 피해보고 좀 일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인지.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체가 다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신 것 네. 같아요. 일단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총리와 비서실 간 인선을 놓고 비선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일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요. 입장 표명 만약 안 한다면 기자들이 예. 질문할 겁니다. 아. 어저께 이건 상대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의 어떤 문제제기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에 공개적인 게시판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뭐 윤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 어떤 상황이라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선을 그 부분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네, 네. 사실 여부를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런 메신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더군다나 그렇죠. 지금 진영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함으로 예.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그런 예를 들어서 학계의 교수들이라도 나서려면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대 어떠한 메신저도 지금 아직도 결론 내리지 않는 어떤 협상 과정을 미리 밝히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3당 합당에서 네네. 당시에 노
노태우 대통령 측의 김윤환 의원과 그다음에 김종필 총재 측의 김용환 최고위원이 협상을 해서 3당 합당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언제 알려진지 아십니까? 몇십 년 후에 알렸어요. 예. 어떤 과정에서 말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총리 추천, 총리의 총자도 안 꺼냈다고 하잖아요. 이 어저께 보도된 내용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공치사처럼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드러낸다. 예.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 과장된 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됐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이 상황들을 뭐 인정하기 완벽하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런 비선 라인이 가동됐다는 데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글쎄 저는 아무래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성품을 예, 봐서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얘기를 꾸밀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예. 이 두 사람이 함성도 이명박 이 두 분이 네네. 대단히 이건 저기 그 사려 깊지 않았죠. 이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일단 절차상의 문제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예. 또 여당 지지자들이 지금 어제 뭐 이름만 난리가 났다라는 거는 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지금 그 영수회담한 지 얼마 됐습니까? 4월 29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요. 열흘 전인데 이 모든 게 어쨌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게 자꾸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내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실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요. 어제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잘들 하실 수 있죠? 네. 술자리 회유 의혹 여기에 특검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특검이 나올까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행보, 그러니까 무슨 특검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이 공세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정무수석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전국에 파란이 있을 거다. 사실 이런 장면은 좀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예요. 네.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언중유골 정도는 있겠죠. 보통은 하지만 대놓고 뭐 이 특검 법을 거부하면 파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신임 원내대표의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생 배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선하지 않고 예. 혼자 추대되는 어떤 경우도 없거든요. 왜 안 나왔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경 지지자들에게 이제 그 낙점을 받고 또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하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거의 추대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즉 강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를 그대로 드러내야,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소명의식 분명히 있을 테고요. 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보이더라도 협상만큼 의회주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협상만큼은 계속 그러니까 야당과 열린 어떤 자세로 협상을 해주는 그런 제1야당 그 원내 대표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치, 의회주의 뭐 이런 걸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금 발언으로만 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비췄죠. 그런 상황이 어제 일부 민주당 당선인들이 이화영 부지사 접견을 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협치를 얘기해야 되고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방향은 완전히 공격 일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것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수사도 수사 과정을 또 들여다보는 특검도 한다고. 예. 아니 제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얻었고 범야권은 192석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2대 시작하기 전에 너무 분위기를
너무 강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강공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숨기고 말이에요. 전력을 좀 잃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자체가 전 그렇게 잘 실현될 것 같지는 않아요. 명분이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야당도 다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아니 처음에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다라는 건데 기선 제압할 필요도 없어요. 압도적인 의석이 있기 때문에 제압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이렇게 가면 말이죠. 민주당 지지했던 유권자들께서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 너무 저기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17대 20대 때 20대래야 뭐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기고 나서 저기 정권도 뺏기고 그랬어요. 21대는 물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한 건 좋은데 너무 저렇게 뭐 강공 일변도로 밀어붙이겠다 특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야말로 특검 만능주의다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올 법도 합니다. 비판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그 국회의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후보들의 선명성 강조하는 거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안 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김진표 의장이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했는데 바로 반박을 했어요. 우현직 의장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글쎄요 이것도 그 명심 찾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국회의장은 사실 존경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의원들만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사실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존속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원시원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드러내야 될 어떤 이유가 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원시원은 다른 후보들보다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나마 자신의 어떤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진짜 그 586의 상징 그러니까 옛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일찍이 그 국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경력을 쌓았던 우원식 의원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감이 되니까요. 어떤 후보들이 등록을 하는지 출사표를 던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요 한 달 넘게 늦춰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대개 비슷한 시기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빨라도 많이 빠르지 않게 해서 두 지도부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도 한 재미있겠다. 우리가 뭐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는 사람이죠. 당은 선거를 이겨야죠.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그 대표는 자리를 내놓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신중히 고려하시겠죠. 자, 저희가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걸 일단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저 의도, 의미,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 실무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빨리 전당대회 절차를 마치고 준비를 해서 지도부를 빨리 출범하는 게 낫겠죠. 이 비대위가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형이기 때문에 많은 뭐 개혁도 하고 반성도 한다고 하면 좀 늦춰져도 괜찮아요. 네네. 그게 어차피 아니라면 빨리 조기전대를 하는 게 낫죠. 예. 이걸 8월까지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절차가? 전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재밌겠다. 뭐 지금 정치 재미로 합니까? 전 저 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예. 굳이 이렇게 하는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이어하려면 치르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시간을 좀 벌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대 출마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 이제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그 한 달이 그렇게까지 큰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까운 측근들 속에서 아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측근 발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러나 한 달이 크게 저는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저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아니 빨리 지금 제대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집권여당이 맨날 비상만 걸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인데 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혁신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당원당규가 상당히 많이 자기가 이제 그 공론화시키겠다. 실질적으로 이 당이 필요한 부분들을 바꾸겠다. 그러려면 한두 달 갖고 안 된다라는 거고 예. 아까 재밌다는 표현이 저도 걸리지만 그 진짜 함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6월 국회 되자마자 아마 야당은 총공세를 펼칠 거다 특검을. 근데 그때 반응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 예. 집권 여당의 공백기가 생긴다. 네네. 차라리 집권 여당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까 예. 야당의 공세를 함께 대응을 해주고 저쪽에서 전당대회 할 때 이쪽도 전당대회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에서는 관리형인데 조금 혁신형이 포함된 관리형이라고 아니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계속 네. 그걸 밝히고 있어요. 있다. 나는 관리형만 생각하지 않는다. 개혁을 할 것이고 혁신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개혁이나 그런 거 할 뿐이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관리형인지 혁신이 들어간 개혁 혁신 들어간 관리형인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시간을 더 늘어놨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한 회의록이 없다며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당초 부산대는 기존 126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겁니다. 총장 의결이 남아있어 아직 최종 의사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도해온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8차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했다면서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의협 등과 협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매번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 서울고법은 10일 정부 의대 증원 결정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 안으로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뒤이어 소방차도 줄줄이 도착합니다. 6일 오후 5시쯤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떨어지려고 했어. 맞아, 나무가 막 흔들렸어. 사람도 보이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투신을 막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말에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수능 만점자 출신 서울 소재 의대생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두고 왔다는 약은 마약류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2시간 전쯤 대형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이 다른 선물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검찰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까지 확인에 나서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검찰이 지금 그런 다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주고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네. 올해 2월에 선물을 들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본 적이 있다라고 국회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선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사실관계, 즉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제 김 여사가 양주와 명품 화장품도 받았다라면서 추가 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쟁점은 이것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이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본인의 배우자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액수, 금액이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 네.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연간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비춰봤었을 때 그 어떤 선물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청탁금지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일단 검찰은 또 이 최재형 목사가 이 몰래 촬영한 원본, 그 촬영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 확인할 게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영상이 됐든 녹음 파일이 됐든 수사기관은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작년 11월에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은요. 그 김건희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 발췌된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받아서 대화 내용 또 그 당시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참고로 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은 배우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 관련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역시나 원본 영상을 다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앞서도 이렇게 다른 선물의 여부도 확인하겠다. 또 영상도 원본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해서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논란도 없게 하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특검을 막기 위한 방어용 수사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호선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저는 어제 이호선 총장의 이러한 그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원석 총장이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오히려 검찰 조직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최고위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결기로서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기 내에는 꼭 마무리 짓겠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요. 이 김계환 해병대 이 사령관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김 사령관을 재소환
다시 부르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공수처가 지난주에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 준비한 질문을 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4일이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를 했고 네. 당시에 김 사령관이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고 무려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만 무려 200쪽에 달하고 예. 그래서 15시간이나 되는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치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김계환 사령관은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 이것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데 네. 공수처가 이런 김 사령관에 대해서 2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하고 또 재소환을 하고 하는 등 굉장히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특검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는 강도 높게 조사를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지만 공수처는 특검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사팀이 세운 일정대로 사건을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조사 이후에는 그렇다면 그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죠. 수사라는 것은 밑단입니다. 아래 단위부터 해서 상위로 올라가는 예. 것이 맞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종섭 전 이제 호주 대사 예. 이제 나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어찌 보면 이종섭 전 장관으로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부르지를 않느냐라고 그렇죠. 했겠는데 네네. 이건 수사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단위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부터 어떤 조사를 한 다음에 지시를 한 사람과의 그 진술을 대조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밑에 단위, 김기현 사령관까지 했다면 그 윗단위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종수 전 국방장관을 불러서 그 김기현 사령관이 들었다고 하는 진술과 이분들이 하는 진술을 대조해보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 수사팀에서는 당시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사들은 당시의 대화들, 그다음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마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김값이요.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네, 김밥용 김 한 속, 그러니까 100장 묶음 도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었는데요. 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김밥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마트. 김 코너를 찾은 한 소비자가 가격표를 확인하더니 부담스러운 듯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저번에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이 오른 걸 보고 이전보다는 조금 덜 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김밥용 김의 월 평균 도매 가격은 100장 묶음 한 속당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약 2%, 1년 전보다는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 내수 물량이 예년의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 가격이 오르자 김밥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올 3월 기준 3,32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4% 올랐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김밥집들도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 김밥 한 줄에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동네 김밥집들도 눈치를 보며 인상 시점을 고민 중입니다. 8,000원이었거든요. 오르기 전에. 지금 이제 13,000원이니까 올려야 되는데 좀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가 김 재배 면적을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고 물량이 부족한 상태라 김값 고공행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김 가격 상승세 매섭습니다. 당분간 가격 상승세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마른 김 도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장당 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 원이라고 하면은 딱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리포트 속에서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80%나 올랐다고 해요. 얼마나 맞습니다. 오른 거예요? 누가 이 1,000원짜리 김밥집 좀 찾아주세요. 실종 상태입니다. 네. 김밥용 평균 도매 가격이 지난 4월 기준입니다. 한 속을 100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1년 전에 비하면 80%가 올랐고요.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
이 2022년만 하더라도 백장당 가격, 도매 가격이 네. 5천 원 선을 밑돌았는데 9월에 올해 9월에 6천 원 돌파하더니 급기야는 만 원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문제는 김값 강세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네. 김 도매 가격이 정부 추산으로는 올해 12월까지 만 원에서 만 천 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를 조금 살펴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보다 김 생산량은 공급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보다 김 생산량은 6.3%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는 80%나 올라간 겁니다. 맞습니다. 수요가 결국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건가요? 이제 김 수출 물량이 워낙에 늘다 네. 보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김 생산은 한중일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일본과 중국 해역에서 적자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산지 가격은 최대 6배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냉동김밥 열풍,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입이 좀 네.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김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는 수산식품 네. 가운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도 생산량은 한 6%가량 늘었지만 수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핵김은 10월 정도에나 나오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정부는 양식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10일부터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수입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공급이 수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김밥값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2.9% 네. 올랐거든요. 근데 김 가격은 통계청에 따르면 10%, 3.4배가량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 오르니까 당연히 막김 제조업체들 지난달부터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을 네. 하고 있고요.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적게는 몇백 원, 많게는 천 원 단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사의 경우 야채 김밥이 4,500원이에요. 어이구. 영세업체는 고민입니다. 김밥 재료 다 올랐거든요. 그쵸. 김 가격뿐만 아니라 쌀값, 채소 가격 올랐고요. 인건비, 전기가스비 다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이 오르면 손님 떨어질까 봐 영세 분식점 사장님만 울상입니다. 네, 뭐 김밥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고민이 참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달러 환가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4월 중순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거든요. 예. 역대 네 번째입니다. 다급해진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지난달에만 이제 60억 달러, 8조 원 가까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달러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도 이유지만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만 강세거든요. 기타 자산은 오히려 기타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액 안정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달러 수요 더 늘어나면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또 지금 엔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킹달러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환 보유를 활용한 환율 방어는 불가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실탄은 아직 넉넉하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한 25% 수준이어서 OECD 평균 17%로 웃돌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가 흔들렸던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외환위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 외채 부정이 70%가 넘었어요. 지금은 절반 이하, 30% 초반인데다가 과거에는 갚을 돈이 더 많아서 우리는 채무국, 지금은 받을 돈이 더 많은 채권국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환율이 지속이 되면 국내 물가 불안합니다. 수입 물가 때문에 그렇죠. 내수 부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고환율을 상시에 두고 컨티젠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우리나라 스타들의 짝퉁 상품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에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중국 알리 쇼핑몰에서 뉴진스, 아이바 같은 국내 팝스타들과 관련된 짝퉁, 굿즈가 이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예. 겁니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포토카드, 패턴트, 키링, 티셔츠까지
적게는 최저 1,0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게 한류스타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그것도 짝퉁 상품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서 교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콘텐츠 잘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 확인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매하실 때 꼼꼼히 살피고 구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정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은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께 드리며 감사를 전하는 날인데요. 시내 곳곳에서 예쁘게 포장된 카네이션 꽃다발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고사리 손으로 꼼꼼히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흐뭇해지는데요. 이웃을 위해서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자기 부모님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챙기는 행사도 많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웃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카네이션을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이어집니다. 대구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는 카네이션과 따뜻한 한 끼로 이웃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매년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부모님께 물어도 없다고만 답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실제 속마음은 어떨지 조사해봤습니다. 최근 한 업체 조사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는 바로 현금과 비슷한 상품권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과일과 고기 등 신선식품, 3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민 끝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한 선물은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바로 1위는 건강식품이었는데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려는 효심은 가득하지만 부모가 답변한 조사에서 건강식품은 4위로 순위권 밖에 그쳤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 1위였던 상품권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이신점신 되는 날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날씨는 어떤지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영남 해안과 제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1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